아, 이거 선생님 또 얼마 전에 좀 아픔도 있으셨는데 이렇게 건강하고 건강한 모습이셔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국민 쪽들도 많이 또 가슴 아파하고 걱정도 하고. 뭐 일부러 오셔서 애도를 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번에는 토요일 날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정말 참 몰래 모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뭐 요새 뭐 매스컴이 하나 탁 터지면 그냥 뭐 한두 시간에 퍼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애도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저보다도 그 망인이 되신 그분의 얘기들을 더 많이들 하셨던 것 같아. 예. 그 왜 그렇게 저 이 다음에 시집 가면 송해 같은 사람한테 가겠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난 놀려먹는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라고. 그 나이 들어가면서 뭐 집안에 굳혀서 그냥 개굴지 않고 또 뭐 건강 좋으라 후를 알아내기고 또 뭐 돈 잘 벌어오고. 예, 그리고 세상 팔도 명물 다 갖다 줘서 맛있고 먹고 그랬다고 이제 그런 분이 세상 떠났구나 이제 그랬다고까지 하시면서 이제 애도를 표해 주신 분들에게 참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뭐 구루이 하는 일이라는 게 만민이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사람에게 필요한 건 건강이 아니겠어요. 저 주신 어른들의 걱정을 다 담아서 하루하루 더더욱 건강해져서 못한 거 더 이루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전국노래 자랑은 언제까지 계속 가실 생각이십니까? 그건 이상벽이 하고 약속을 했는데 네. 이상벽이 보다는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그건 내가 승낙해서 해라. 근데 그건 네 맘대로 한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알아서 해라 그랬는데 아주 좋아서 한번 노래 부르다가 그러면 언제쯤 물려주시겠습니까? 그래. 그래서 50년 후에 물려준다고 그랬네. 그래서 이상병 씨가 기절을 해버렸어. 네, 그거야 뭐, 이제 보시는 분들이 보셔서 정해 주시겠죠. 뭐 저는 그래서 100세가 되든 1000세가 되든 간에 건강할 때까지가 좋은 거겠죠. 뭐. 오래오래 연습하겠습니다. 사회 선생님 정말 오늘 말씀도 감사하고요. 네. 꼭 소주 자리 한번 모시겠습니다. 아유 그러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